예, 오늘은 아현동 풍의당 강습회가 열리고 있는 국사모 강습소가 있는 이 아현동에서 아이리스 김현주님 만나 뵙는 소중한 자리 갖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악방송 즐겨 들으시면서 전통의상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모시려고 제가 삼고초려 했어요. 아시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진짜 네 번째 이제 예, 네 번째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야말로 삼고초려가 사고초려인지에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만에만 이렇게 예, 맞추게 됐는데 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국악방송 즐겨 애청하시고 그런 세월도 꽤 오래됐잖아요. 국악방송 이렇게 개국 때부터도 들으셨죠? 예, 아마? 처음에 시험방송 할 때부터 아, 들어서 뭐 개국해서부터 저는 아주 그냥 고정입니다. 그냥 그러셨어요, 현장에 나가 일할 때 그냥 전기 코드 딱 올리면서 고정돼 있으니까 아, 그냥 저녁에 퇴근 딱 할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예, 예. 예, 전통 의상실 하시면 이렇게 예. 그 옷감 앞에서 고운 최단 옷감 앞에서 예, 예, 예.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예. 그런 기분도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가끔은 이제 저도 몰래 흥에 이제 좋은 소리, 저 경기 소리 이제 예, 제가 아는 거 나오면 따라와서 큰 소리도 저도 모르게 부르다 에이. 보면 주변 사람이 들여다보고 웬 소린가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네. 우리 저기 아이리스 김현주님 소문 들으니까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따가 꼭 한번 제가 이렇게 요청드릴 일이 있어요. 너무 미녀 목이 너무 이쁘신데다가. 또 소문에는 또 가요목도 그렇게 이쁘시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네. 워낙 그 소리나 노래를 타고나셨어요. 목소리가 그래갖고 아. 그 이제 어머니 그 물려받은 그 좋은 그게 있어서 그런지 네. 이제 동생도 민요를 이제 걔는 선생으로 오래 했고 저야 뭐 취미로 해서 동생하고 이제 가끔 동생이 어디 이제 같이 네. 무대에서 이제 조촐한데 슬 기회가 있으면 이제 같이 몇 번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좀 젊었을 때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좀 그쪽으로 그냥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억지로 노력 안 해도 그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 아이리스 김현주님 고향은 어느 쪽이셨어요? 강원도 원주예요. 예, 자라기 이제 홍천서 7살 때부터 자랐는데 네네. 태어나기 이제 원주고 지금 다시 이제 어머니랑 막내랑 거기 계시니까 이제 친정이 도로 글로 갔으니까 고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시군요. 뭐. 예. 그러니까는 이 민요 배우고 그런 세월도 벌써 뭐 한 20여 년 넘었겠네요? 제가 저희 애가 지금 34살인데요. 네. 7살 됐을 때 지금 이은관 선생님의 제자로 계시는 김경배 선생님이 이제 제 동생하고 예. 그 이충희 선생님 그 학원에서 좀 같이 배우면서 예. 그 안면이 깊은 게 예.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예. 저희 그쪽에 살던 동네에도 학원을 내셨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한 몇 달 다니다가 워낙 제가 또 그때 저도 한복 좀 배울 때고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 몇 달 다니다 또 말고 예. 여기 저도 관심이 있고 좋아하니까 미련을 못 버려서 벌어먹느라고 또 매달렸다가도 조금 한가하면 또 어디가 들어가 배우고 이렇게 찔끔찔끔 배운 세월은 그래도 좀 되네요. 그런 게 27년 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꾸준히 배워서 이걸 할, 뭐 크게 무슨 이렇게 이름 내고 행사는 안 했지만 찔끔찔끔 아니 뭐 얘가도 찔끔 제가도 찔끔 이렇게 배우면서 보낸 세월이 있습니다. 동생분은 그러면 활동을 민요를 배워서 하셨어요? 오래 했죠. 네, 저 이춘희 선생님 댁 밑에서 이제 숙제자로 오래 있었고 대전에 이제 시립국악원에 가서 한 7년 정도 거기 근무를 했었고 제 개인 학원도 거 같이 해가면서 했고요. 예. 아이고 이제 알아 모셔야 되겠습니다. 집안에 그렇게 오랜 연주를 쌓으신 제대로 좀 알아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봉사 무대에도 많이 나가시고 벌써 이렇게 활동을 좀 하셨네요 예전에도. 예, 그때 이제. 동생을 제 옆에도 같이 대전 내려가기 전에 동생이 살 때 이제 동생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니까 또 같이 좀 불러대면 같이 쓰기도 하고 이제 가끔 또 이제 동생이 나가는 그쪽 큰 학원에서 행사를 하면 이제 그 학원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놀이 석촌동구 놀이마당 같은 데서 좀 하고 뭐 또 뭐 좀 조촐하게 뭐 좀 벌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전통 의상실이 아니었다면은. 민요 여왕으로도 될 수가 있었겠네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넉넉히 들어오는 그런 저기는 못 되지만 제가 좋아하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 제 형편이 됐으면 아마 그 계통으로 깊이 더 발을 들여놔서 그걸로 아마 제 세월을 보냈겠지요. 예. 기대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방송 애청하고 계신 애청자분께서도 저 목소리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 하고 지금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그 전통 의상실을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요? 그것도 저희 애가 그 7살 때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7살 때부터 요 종로 상가에 있는 학원에 나와서 또 이제 종로 가서 또 다시 기술을 다시 닦아야 되니까 뭐 학원은 이론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한 지니까 지금 27년째네요. 그것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녀 연조도 27년. 예, 같은 시기에 했으니까. 예. 요즘 그 요즘 만드시면서 어때요? 예전하고 비해서 그 요즘 좀 달라졌나요? 많이 사람들이 찾기도 많이 찾죠, 이제. 근데 이제 예전 저희 할 때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네. 현실적이 됐고 옛날에 이제 이 의상이라는 게 그 한복을 거의 이제 이 결혼식에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그 예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체면이나 이런 거라서 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뭐 색칠을 몇 벌씩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 없는 것들을 아무리 있어도 안 하다 보니까 딱 한 벌 하니까 옛날만큼 많이 그렇게 하진 않고 또 대여점도 생겨서 많이 빌려 있고 그러니까 옛날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꾸준히 뭐 지금도 전통이니까 있습니다. 어때 디자인은 예전에 해오셨던 디자인하고 현재 생활 한복으로 많이 바뀌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요즘 하시는 작업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오리지널 전통 한복인데요. 또 저런 대여점 같은 데서는 뭐 퓨전이다 해갖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입기 편하게 이런 저 말하자면 이제 저런 돌이나 이런 회각 같은 데 이런 데서 이제 편하게 입으면서 하루 이쁘게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또 그렇게 해서 해서 이제 무슨 공장 같은 데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오리지널 결혼 옷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거니까 이것도 이제 분류가 한 두 가지 따로 이렇게 다르게 있습니다. 또. 지금 올해가 무슨 윤달 들어가고 그래서 뭐 결혼식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뭐 좀 예식장이 좀 비기도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요즘 느낌에는 어떠시던가요 지금? 글쎄 이제 저희는 이제 늘살 많이 이제 그 큰 시장을 사다 보니까 있는데 또 그런 게 그 가리는 분들은 가려서 조금은 그렇게 덜 복잡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아주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전혀 없고 그렇게 시장 경기가 그렇지는 않아요. 해외에 계신 외국인 분들도 가끔은 이렇게 좀 입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도 있던가요? 외국인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이제 원단 하는 데들 보면은 가끔 이제 그 여행객들이 이제 그 가이드 같은 분들이 모시고 와서 이제 구경 이쁘니까 화려한 비단 이런 걸로 모시고 오기도 하고. 이제 보통 맞추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물게요. 개별적으로 이제 이런 낯선 데서 맞추는 거거든. 어떤 연주로 인해서 외국에 왔다가 이제 한번 기념처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행객이라보다 상주를 해서 오시는 분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고운 의상을 만지시면서 우리 국악을 사랑해 주시는 아이리스 김현주님 여기 이쯤에서 목소리 한번 들어야 돼요. 이제 예전에 27년부터 이렇게 전부터 이렇게 배우셨던 그 민요 한 곡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 해주시겠어요? 어떤 소리? 제가 뭐 그 한 15년이 넘도록 뭐 이제 노래방도 모임에다 가면 가요나 부르겠지 이제 민요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뭐 제대로 노래다운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창부타령 한 곡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부타령이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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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한이 노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냐 텅 빈 내 가슴엔 사랑만 가득 쌓였구나.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보이듯이 아니 보이고 잡힐 듯 다 놓쳤으니 나 혼자만이 고민하는 게 이것이 사랑의 근본이냐. 얼씨구 달씨구 얼씨구 찾아자 둘다 한이 노지는 못하리라.
예. 아시고 아이리스 김현진님의 창부 타령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고운 목소리, 참 아깝고 고운 목소리, 이렇게 전통 의상에다가 그냥 이렇게 맡기시고는 이제 목소리는 묶이셨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이쁘게나 이쁘신데 미녀 좀 이렇게 쭉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요 지금 이제 뭐 아들도 이제 하나 기른 거 장가 보내놓고 네. 그래서 조금 최소한 이제 일에 너무 좀 덜 묻히고 네. 이걸 뭐 제가 무슨 밥 벌어 먹는데 쓰진 않더라도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요, 가끔씩 시간을 내서 한번 좀 더 네, 이거 그래요. 좀 한번 다시 좀 배워볼까 싶은 그래요, 생각을 그래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게 예, 생활 속에서 예. 즐기시는 게 좋죠. 예. 우리 국악방송의 이제 참국사 예. 이렇게 지금 10,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참으로 국악을 사랑하는 예, 사람들이 예. 그렇게 벌써 많이 모였어요. 예.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참국사 중에 우리 아이리스 김현주님은 또 선배격이신데 참국사 앞으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서류상으로 등록들 해서 이렇게 인원수는 많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이 국악을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필요할 때 같이 움직여서 그렇죠. 뭔가 우리나라 국악이 진짜 지금보다 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끔 어떤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많이 모였으니까 예. 자기 주특기들별로 예. 이렇게 무대도 만들어 예. 나가고 예. 봉사도 하고 예. 예. 그리고 그룹 지어가지고 같이 무대도 열심히 만들어보고 예. 그런 게 예.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대에서는 당연히 우리 아리스님은 민요 무대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뭐 이 서툰 솜씨나마 또 가서 우리 네. 국악이 이렇게 뭔가 발전되는데 보탬이 된다면 부끄러운 노래지만 네. 가서 또 할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어느 훗날인가는 저희들 그 동호회지만은 국악을 사랑하는 동호회 무대이지만은 우리도 옷 한번 갖춰 입고 무대 의상 예, 예. 갖춰 입고 우리 아이리스님의 그런 아주 고운 바느질에 무대 의상 갖춰 입고 올라가는 그런 날도 꿈꿔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악방송에 네. 나름대로 이제 방송 들으면서 일도 예, 하시고 예, 바느질도 하시고 예. 고운 한복 만지시는데 국악방송 들으면서 또는 조금 바라고 싶은 일들 어떤 일이세요? 저는 뭐 국악에 대한 것은 어떤 거나 다 좋지만요. 뭐 악기도 좋고 소리도 좋고 좋지만 또 요즘 이제 국악과에서 젊은 세대들이 예, 많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새로운 그 세계화를 위해서 그렇죠. 자꾸 도전해서 이제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곡을 자꾸 만들어내긴 하는데 또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 방송에서 우리 정말 오리지널 예소리를 비중을 좀 이렇게 늘려서 좀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수 있었으면은 그게 바람입니다. 아이고 예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따끔한 한 말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담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평소에 또 우사모 활동도 가끔 하시고 그런데 우사모에 즐거운 추억들도 많이 있으시죠? 아유, 그럼요. 많죠. 저 우사모 모임 때 가면 또 각자의 그 자기 가진 취미대로 네. 또 아니면 장기대로 뭐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춤을 추시는 분들도 있고 저 뭐 가진 그 자신의 장기를 그 보면서 또 참 재밌고 네. 또 그 같은 그 취향을 가진 분들의 모임에서 서로의 그 지켜주는 그 우정 같은 거 이런 것도 참 좋고 또 애쓰시는 몇몇 분들도 네. 예, 있으시고 그래서 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그 마음에 항상 잊혀지지 않고 네. 예. 그렇죠. 늘 이런 자리가 같이 네. 자주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앞으로도 우리 참국사 더 많이 모이고 또 이렇게 힘을 또 합쳐가지고 창국사 우리 난장이거나 무대 꾸밀 때는 우리 아이리스 김현주님의 곱디공 천의무봉 그 솜씨로 만든 한복 입고 무대 의상 입고 한번 노래하는 날 꼭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주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건포기 범이 에라이 아니란 말과 에야 하라 우겨라 방야 가마라 주를 당기어라 물때가 막 늦어간다. 아이고 노래가 막 늦어간다. 예, 감사합니다. 80몇 년을 입고 한 번 해봐야 되는데.